2는 두 개씩 해야 되는데 문장 세트 안에서 에이. 다시 해오라 했고요. 오케이, 이제 했네요.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? 뭐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특징적인 게 어떨 때는 몇 개를 갖고 있다 그러고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할 때도 있고 또 한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도 있죠. 오케이. 그래서 무슨 시, 이름 시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말 표현과 영어 표현이 좀 달라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 표현은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한번 써볼까요? C-R-A-Y-O-N. 오케이. 그래서 몇 가지 소리? 그래. 크래. 크래. 예, 예. 몇 가지 소리? 연. 연. 언. 언. 연. 연. 오케이. Y가 가진 몇 가지 소리 중에? 세 가지. 세 가지 뭐? I, E, 짧아. 중에서? 짤막이죠. 얘가 요것만 하면 얘 때문에 뭐 됐다? 연 됐다. 크레용. 크레용. 얘가 가진 몇 가지 소리? 네 가지. 네 가지 뭐뭐? 아이, 이, 어. 아. 에, 에, 아, 어.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고? 그래. 크래. 얘는 뭐가 됐다? 연. 자, 크레온의 뜻은 크레파스고요. 무슨 시예요? 이름시. 이름시면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우리말과 달리 셀 수 있나 없나를 꼭 따지고요. 이 사람은 몇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? 이 녀석은 왜 쓰는 거다? 하나.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. 그렇습니까? 크레온 무슨 시? 이름씨인데 셀 수 있어요 없어요? 셀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몇 개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. I have.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. A crayon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. 그러면 우리말 질문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가 되겠네요.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영어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?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가 될 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? What is this의 뜻은 아 그것은 무엇이니? 그랬더니 나는 크레파스 하나를 갖고 있어.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? 여기 이즈잇이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?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어야 돼 질문? 너는 무엇을 가지고 What do you have? 내가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왜 물어봤겠어요?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What do you have? 하다시 두죠. 그래서 넌 뭘 갖고 있니? What do you have? 나 크레파스 하나 갖고 있다? I have a crayon. 자,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. 이 대답 듣고 싶어. 그럼 우리말 질문은? 너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어? 어, 나 크레파스 하나 가지고 있어. 그래서 이거 가르쳐 준 적 있죠? 몇 개의 크레파스? 얼마나 많은 감자?
얼마나 많은 감정? How many potatoes? 그러면 얼마나 많은 크레파스? How many crayons? 얼마나 많은 감자가 뭐라고요? How many potatoes? 오케이, 몇 개의 감자? How many potatoes? 몇 개의 크레파스? How many crayons? 오케이, 그래서 너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니? How many crayons? How many crayons? 이게 이 뜻이고, 이거 넘었네. How many crayons가 이거고. 남아있는 거, 누가 다를 누가 니 만드는 거. How many crayons? 이건 썼잖아, 지금. 네. 이거 남았는 거, 이거네. What do you have? 너 크레파스 몇 개나 갖고 있니? How many crayons do you have? 자, 다시 한 번 더 뭐 얘기했냐.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할 때 how many 뒤에 단수형, 복수형? 복수형. 복수형. 너 친구 몇 명 있어? How many friends? 문장으로 마무리 해줘야죠. 너 친구 몇 명 있어? How many friends do you have? How many friends do you have? 읽다. 책을 읽다, 독서하다. Read. 너 책 몇 권 읽니? How many? 'How many books do you read? 너 책 몇 권씩 읽니? How many books do you read? 다음에 너 쿠키 몇 개씩 먹니? 'How many cookies do you eat?' 이런 식으로 하면 개수 묻고 답하기가 되겠네요. 오케이, 크레파스 몇 개 가지고 있니? How many crayons do you have? How many crayons do you have? 나는 한 개 갖고 있다. I have a crayon. How many에 대한 대답? One 또는 a 하고 crayon 됐습니까? I have a crayon. How many crayons do you have? I have a crayon. 그래서 크레용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의 개수를 묻고 답하기. How many crayons do you have?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됐습니까? I have a crayon. 오케이, 그 다음에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? I have crayons. I have crayons. 자, 그런데 만약에 크레파스 여섯 개 갖고 있으면 I have six crayons. I have six crayons. 여덟 개 갖고 있으면 I have eight crayons. Eight 한번 써볼까요? 오케이,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. How many crayons do you have? 했더니 I have eight crayons. 개수가 궁금할 때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했죠. 네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어.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. 됐습니까? 오케이, 나머지는 뭐 계속 반복됩니다. I have crayons. 계속해서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공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고요? How many balls do you have? How many balls do you have? How many balls do you have? I have a ball. 두 개 이상 있으니까 I have balls. I have balls. I have balls.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발음했어요. 다시 뭐라고요? I have balls. I have a balls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. I have balls. 만약에 공 10개 갖고 있으면 I have 10 balls. 11개 갖고 있으면 I have
12개 갖고 있으면 I have 12 balls. 20개 갖고 있으면 I have 20개 갖고 있으면 여기 써놨다 12. I have 20 balls. I have 20 balls. 숫자도 다 이제 아셔야죠. 계속해서 I have a doll. I have a doll. I have a 둘이 더 갖고 있으니까 I have dolls. I have dolls. 만약에 인형 30개 갖고 있으면 I have 30 balls. I have 30 balls. 31개 갖고 있으면 I have 31. Baskin Robbins 31 dolls. 됐습니까? 소리를 너무 띄워서 손에 붙였어야 되고요. I have dolls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I have bikes. I have bikes. 만약에 자전거 세 개 갖고 있으면 I have three bikes. 오케이, 3 한번 써볼까요? Three. Hey, 초등학교 6학년이 이모시기야 three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? 에? 한참 걸리네. 숫자 나중에 또 만났을 때 한번 또 빡세게 정리해야 되겠네요.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. I have three bikes라고 했는데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묻는다고요? How many bikes do you have? How many bikes do you have? 됐습니까? 수고하셨고요. 참 채점 바로 하겠습니다. I have a crayon, I have crayons. I have a ball, I have balls. I have a doll, I have a doll. 껌이지 뭐. 오케이, 퍼펙트 쓰기. 고맙습니다.